안녕하세요. 여섯시내 고향입니다. 네. 자, 드디어 이번 주말이면 기다리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럴 때 꼭 필요한 긴급 전화번호 몇 개 좀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지요? 아, 그래야죠. 그럼요. 뭐 당번 약국이나 병원 안내는 1339번이고요. 다른 정보들은 정부 통화 민원 서비스인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희망이 자라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입니다. 신유아 리포터. 네, 대전입니다. 불경이 울려 퍼져야 할 조용한 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이 자라나는 논산 영주사로 함께 가시죠. 네. 경건한 사찰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아이들. 무슨 일인 걸까요? 지금 영주사로 함께 떠나볼까요? 논산시 벌금면 대둔산 자락에 한복의 수채화처럼 자리하고 있는 영주사. 워낙 멋진 풍경인데다 눈이 내려서 더욱더 신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아담하면서도 정감어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설립된 의미도 깊은 곳입니다. 시대 말기에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전투인 황산벌 전투가 이 일대에서 일어났는데요. 영주사 풍은 큰 스님은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영주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의미를 지닌 절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했더니 이곳에서는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사찰인데요. 네, 이 절에는 스님들과 스님들이 사랑으로 품은 여섯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중 축구를 좋아하는 넷째 수연이 때문에 절은 운동장이 되곤 합니다. 좀 이렇게 자폐 성향이 좀 있다라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넉넉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럼 처음 수연이 왔을 때하고 네. 지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요? 네. 정말 달라졌죠. 몸에 균형이 맞지 않아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던 수연이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아, 공이 참 잘 차네요. 네. 네. 아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수연이가 많이 지금 상황이랑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네. 뭐가 달라졌어요? 그 공을 원래 처음부터 무서했는데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맞아보니까요. 그게 안 아프다는 걸 느끼고요. 그 공을 안 무서워하게 됐어요. 행복해진 거는요.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몸이 가벼워가지고요. 잘 뛰어다닐 수 있어요. 공을 무서워하던 수연이는 이제 공을 차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수연이의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둡고 조용했던 아이들이 스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점차 밝아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정지훈이요. 여기 몇 살 때 왔어요? 5살이요. 아, 네.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양윤영이요. 양윤영이요? 예. 몇 살 때 왔어요? 저도 얘처럼 5살 때 왔어요. 아, 둘 다 5살 때 왔구나. 네.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안수현이요. 네, 수현이? 수현이 네. 몇 살 때 왔어요? 11살 때 왔어요. 네, 친구는요? 민관우요. 몇 살 때 왔어요? 10살 때 왔어요. 10살 때 왔어요? 이곳 영주사에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85인데 오늘날까지 장가도 못 가보고 애들이 없대요. 그게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